출근 시간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 사이에 승용차들이 꼼짝없이 끼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도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키는 등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남해고속도로 영암방향 장동 2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저를 4번 충격했다고 4번. 이 사고로 38살 배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앞에서 1톤 화물차가 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2중 5중으로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결빙이 있었을 거거든요. 좀 미끌리다 보니까 계속 미끄는 거예요. 밤사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전남에서는 오전에만 4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